요거 사용하고 뭐 좁쌀이라든지 화농성 올라온 게 없어. 인간이 미쳐가는 이 한계를 나는 오늘 파데 프리 안경 메이크업을 할 거야. 지금은 스킨케어랑 선크림까지 발라줬고 그러면 바로 내가 추천하는 파데 프리 꿀템 알려줄게.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또 파데 프리 메이크업에 또 빠졌는데 요거는 원래 알고 있었는데 스코스코 민스코님 때문에 구매하게 된 이니스프리 심플라벨 틴티드 모이스처 라이저야. 요거는 세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가장 어두운 컬러가 나 같은 25호도 쓸 수 있는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요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를 들고 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바르기 좋은 촉촉한데 마무리는 세미매트한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파데프리 메이크업에 아주 적합한 그냥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야. 가장 어두운 3호 딥베이지 컬러를 들고 왔어. 약간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흐르는 제품이야. 피부에 올릴 때는 그냥 나는 파데랑 똑같이 콩콩콩콩콩콩 요 우리 에스쁘아 퍼프가 또 올리브영에 나왔더라고. 이렇게 아주 좋아. 25호가 발라도 이질감 없는 썩은 부분에는 한 번 더 커버해줄게.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 마스크 낄 자신이 없어. 나만 그래? 어? 어? 코로나가 또 잠잠해지나 했는데. 그래도 우리 메이크업 포기 못하잖아.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 요 제품을 너무 추천한다. 촉촉한 제품이라서 막 팍팍팍 펴바르면 망해, 니네. 알지, 알지. 벌써 약간 은은하게 광이 돌면서 커버가 된 거 보이니? 얘도 겹겹이 쌓으면 커버가 되는 아이라서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어. 그 다음은 난 이렇게 관광한 게 싫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즘 나의 최애템이야.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내가 트러블성 피부인데 요거 사용하고 뭐 좁쌀이라든지 화농성 올라온 게 없어. 너무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 진짜 이게 입자가 너무 고와서 가루 날림이 쩔어. 일단은 눈가. 눈썹. 난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는 해주지 않을 테야. 얼굴 외곽. 쉐딩 깎아버려야지. 그리고 얼굴 안쪽까지 조금씩 들어와서 너무 얼굴이 기름져 보이지 않게. 그리고 코 옆쪽. 항상 사용하는 이글립스 진저 슬림핏 컬러로 코 쉐딩이랑 얼굴 쉐딩 해줄게. 파데프리 같은 경우에는 색조 메이크업이나 윤곽이 진하게 들어가면 안 돼. 진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정말 포인트야. 나는 콧대는 근데 좀 빡세우는 편이긴 해. 코볼이랑 여기 코 V자로 깎아주고 입술 밑에도. 이렇게 엘프 왕 브러쉬로 얼굴 전체를 깎아줄 거예요. 턱 끝에서부터 나는 굴리지 않고 톡톡톡톡 치면서 들어와. 진짜 궁금한 게 다들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 난 진짜 힙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클럽이랑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 친구들끼리?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클럽도 못 가고 술집도 잘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고 그냥 뭐 유흥을 즐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인간이 미쳐가는 이 한계를 느끼는? 아 진짜 내가 진짜 안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광대 부분도 살짝살짝 쳐줄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너무너무 고민이잖니. 이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푸는지 댓글로 샤샥 적어주면 내가 또 따라해가지고 그게 또 스트레스 풀리는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은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나는 정말 클럽도 못 가고 방구석에서 춤만 추는 그런 취미를 보내고 있다. 그 쉐딩까지 깎아줬고 눈썹은 요 토니모리 이지터치 오토브로 그레이 컬러로 안경을 껴줄 거라서 눈썹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거야. 그냥 빈 곳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 그냥 채워만 줄 거야. 진짜 손목에 힘을 빼서 이렇게. 눈썹은 이 정도로만. 아이섀도는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이크하우스 사용을 할 건데 두 번째 카페라떼 우유 마니 컬러로 눈에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아주겠습니다. 눈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음영만 줄 거라서 베이지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줬고 에뛰드 음영 국민템 해변에선 코코넛 컬러로 콩코넛? 해변에선 코코넛. 나만 발음 안 돼? 해변에서 코코넛 빨리 해봐봐. 안 될걸? 쌍꺼풀 라인에 한 번 더 조금 더 브라운한 음영을 줄게요. 그리고 남은 잔량으로 알겠어요. 아까 사용한 브로우로 눈꼬리를 라이너를 대체해서 브로우로 라이너를 넣어줄게요. 이
이제 남은 건 대망의 립입니다. 진짜 생얼에 바르기도 좋고 풀 메이크업 했을 때도 바르기도 좋고 파티프리 메이크업 했을 때도 바르기 좋은 진짜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는 데일리 립 어퓨 과즙빵 스파클링 틴트 리듬 다눌리치 컬러예요. 이 라인이 다 컬러가 예뻐가지고 진짜 컬러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MLBB 컬러거든요. 브라운 느낌은 없고 살짝 핑크에서 레드로 갈랑말랑한 요런 예쁜 레드인데 굉장히 촉촉하고 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바르고 톡톡톡 펴줘요. 그리고 입술 중앙에만 이렇게 파데프리 메이크업 완성. 네, 이렇게 파데프리 안경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얘들아, 안녕.